집안에서 캠핑하기 딱 좋습니다. 해먹과 함께라면 높이 조절 전자 해먹.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앉는 생활은 질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호흡도 얕아지고 또 이 대사기능을 떨어뜨려서 에너지 소모도 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도 약해지고 배도 나오고 척추 관절 통증이 나타나죠.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면 이렇게 거북목이 되기 쉽고요. 그래서 목과 어깨 통증은 항상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일어서서 움직이고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전동 책상. 이 책상을 사용하는 이유와 올바른 컴퓨터 책상 앉기 자세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스튜디오를 가지게 되면은 높이 조절되는 책상이 무조건 갖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저는 편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앉아서만 편집하면 피곤합니다. 일어서서 편집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케아 전동 책상도 알아보고 뭐 루나랩 책상도 봤었습니다. 근데 마침 루나 랩에서 높이 조절 전동 책상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달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달 동안 사용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모니터함도 샀고요. 그리고 PC 홀더. 책상과 호환되는 PC 홀더도 구입했습니다. 요거 제품 리뷰는 책상 위를 깔끔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아이템 중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또 일어서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발매트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루나랩의 큰 그림인가요? 책상을 협찬해 줬는데 주변 기기가 너무 찰떡이라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책상 리뷰하기 전에 올바른 자세로 앉기 위해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모니터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 영상을 보시면서 올바른 자세로 컴퓨터를 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의자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 의자를 책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타이핑 칠 때를 생각해보자고요. 팔이 90도로 굽혀지는 게 좋은 자세입니다. 요렇게 저는 그 각도로 하니까 이 팔걸이하고 책상하고 수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의자도 팔걸이 조절이 되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등받이는 90도에서 100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상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봤을 때 책상의 높이에 따라서 의자의 높이도 높아지고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책상 높이가 다 다르고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자가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발이 이렇게 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공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세가 척추에 굉장히 안 좋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꼬아서 저도 이 자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이즈에 맞게 적절하게 높이 조절을 하는데 책상의 높이를 맞추다 보면 과도하게 의자가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이 이렇게 붕붕 뜨게 되죠. 그래서 책이라든지 발 받침대 같은 걸 사용하죠. 이때 만약에 높이 조절이 되는 책상이 있다?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맞게 조절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조절인데요. 자, 모니터. 모니터도 중요하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요 상단 보이시죠? 요 상단과 제 눈높이가 수평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낮은 정도면 됩니다. 그럼 이제 높이 조절을 해보면 살짝 올렸을 때 이 정도 아니면 조금 낮거나 비슷한 정도죠. 자, 모니터와의 거리는 앉아서 손을 펼쳤을 때 닿이지 않는 정도. 요 정도면 됩니다, 거리. 그리고 제 얼굴이 모니터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중앙에. 제가 가진 모니터 제품이 원래 이제 높이 조절이 되는 모니터였고요. 지금은 이제 모니터 암을 달았는데 이것도 이제 높이 조절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지 않는 모니터라면은 모니터 하단부에다가 두꺼운 책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받침대 전용 액세서리 많이 팔더라고요. 그거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눈 높이를 맞추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모니터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도에서 20도 정도 틸트를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틸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뒤로 넘기면 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것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의자, 책상, 모니터 설정했죠.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3개월 동안 루나랩 책상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높이 조절이 자동이다. 아니 뭐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수동 높이 조절 책상도 있습니다. 이게 막 수동으로 이렇게 막 감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이제 감을 때도 힘들고 또 수동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헐거워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막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일단 자동으로 되는 게 좋았고요. 듀얼 모터입니다. 모터가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더 셉니다. 높이 조절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130kg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셨죠? 제 몸무게가 68kg 정도 되는데 무리 없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30kg까지 무게를 올릴 일이 있을까요? 뭐 그래도 어쨌든 힘이 세다는 거죠. 소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절할 때 윙 소리 나는 정도?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 정도입니다. 화면 어디 가니? 내려와. 아헤이, 내려와.
소리는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높이 조절 속도도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죠. 두 번째, 책상 조절 범위가 넓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저점하고 최고점, 요 높이가 만족스러웠어요. 높이를 최저로 낮추면 63.6까지 내려가고요. 높이를 최고로 올리면 올라간다. 지금 보셨어요? 방금 올라가다가 멈췄죠. 왜냐면 제가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충격이나 뭐 걸리는 게 있으면 자동으로 멈춤돼서 살짝 내려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따 설명드리려 했는데 제가 올라가는 바람에 기능이 작동돼 버렸죠. 어쨌든 높이는 128cm까지 올라가는데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저 보이세요? 그래서 청소할 때 책상을 최대 높이로 하고 의자가 요 밑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의자를 밀어넣고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시작! 18초! 시간을 측정해보니까 18초에서 19초 사이에 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높이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높이 조절하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1, 2, 3, 4 숫자가 적혀있죠. 원하는 높이로 가서 멈춘 뒤에 메뉴를 누르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높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4번은 앉았을 때 가장 작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해놨고, 3번은 촬영할 때 이 책상이 조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살짝 높여놨고, 2번은 서서 작업했을 때 좋은 높이, 1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할 때 의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앉아서 작업하다가 2번 딱 누르고 서서 작업을 하면 되죠. 네, 이렇게 서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 다양한 옵션 선택, 그리고 이 호환되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루나랩 책상을 주문할 때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상판 스타일, 색깔, 다리 색깔, 그리고 상판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스타일을 컵으로도 할 수 있고 기역자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판 사이즈는 1200, 1500, 1800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무조건 긴 거 1800mm로 선택할까 하다가 적당하게 그냥 1500mm로 하자 선택했습니다. 근데 뭐 1500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1800mm는 주문했을 때 너무 긴 거 같고,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휘진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모니터, 랩탑, 패드 뭐 세 개 다 올려도 충분히 넉넉하고요. 또 오른쪽 한 켠으로는 제 제품 언박싱 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제가 따로 구입한 거는 모니터, 암, 그리고 PC 홀더, 스탠딩 매트 요거 세 개를 구입했습니다. 발매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면, 서서 작업을 할 때도 오래 서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이게 푹신하게 쿠션감도 있고 피로감도 덜하고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설치할 때 이 선 정리함이랑 멀티탭도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방문 기사님이 같이 설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제는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립이 힘들다. 저는 조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방문 기사님이 설치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이 책상이 진짜 무겁거든요. 쉽지 않아요. 조립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설치 기사 방문 설치는 29,000원이더라고요. 그냥 이 가격 내고 조립 맡기시는 게 몸과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선 정리함입니다. 이게 선 정리함이 조금 애매합니다. 좀 더 깊고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살짝 좀 작은 느낌? 자, 그리고 여기 선 정리함 때문에 다른 부착물을 설치하면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모니터함 같은 경우는 모니터함 전용 홀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 전용 홀 말고 이 간섭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선 정리함이 간섭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단점이라기보다 높이 조절이 되는 책상이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높이 조절을 하다 보면 여기 연결된 케이블과 선들도 같이 위로 올라옵니다. 다행히 같이 설치해준 멀티탭은 선이 길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갖고 있던 랜선은 엄청 짧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긴 걸로 3m짜리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럼 총평을 하기 전에 가격은 어떨까요? 이 제가 가진 1500m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73,000원입니다. 근데 보니까 원래 가격은 709,000원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세일 중이라서 괜찮은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로 이사하면서 이 방 하나 전체를 스튜디오로 썼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진짜 이 루나랩 전동 책상 때문에 작업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능률이 달라요. 2020년에 사용한 제품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제품 협찬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올해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컴퓨터 작업하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품 협찬을 못 받았어도 제가 구입을 했을 겁니다. 저처럼 만능이에요. 책상이 전구 갈 때 됐다? 그러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높이 올리고 전구 갈아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마감과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책상이나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자세로 앉기 위해서 의자, 책상, 모니터 세팅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능이 혁이었습니다. 아듀, 안녕.